더불어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칙, 지도부 구성, 당내 계파 갈등까지 시작부터 여러 과제가 쌓여 있는데요. 민주당이 선거 패배와 내홍에서 벗어나 쇄신할 수 있을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18년 동안 무계보로 의정활동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새 비대위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형 비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 내외에서는 관리형 비대위, 전당대회 준비 역할 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형을 기대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관리형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시기가 네. 이제 두 달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휴가 지나고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 들어갈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두 달이 채 안 남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국힘 정도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요즘만큼 국힘이 부를 데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이 한 만큼은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 이준석 젊은 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뭐 개인 능력도 있겠지만은 그런 젊은 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혁신을 했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당원들의 여론을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네. 그러한 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대의원 제도의 특권을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힘한 것 정도는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네.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욕먹을 각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의원 제도라는 게 각 지역마다 뭐 우리 저 표창원 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 대의원들이 50에서 60명 있는데 예. 이 대의원 1인이 권리당은 60명과 맞먹는 이제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선출한 대의원들이니까 지역위원장들만 잘 구슬이면은 뭐 권리당원 3,000명 이상의 투표권은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환경에서 의원들의 줄세기 계속되고 이제 개파가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이 가장 또 다스리시니까 앞서서 이제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어제 오늘 사이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조금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 네. 지금 후보자들이 없어요. 지금 사실 과감하게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보는데 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지금 말씀 핵심이 전당대회 규칙 바꾸자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네. 어제 사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는 절대로 전당대회 규칙 바꾸면 안 된다. 바꾸는 순간 이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당이 내홍으로 빠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두 분 말씀이 전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판도라 상자 열어야 된다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혁신은 바꾸는 것이고요. 예. 기존의 룰 그대로 바꾸지 않고 전당대회를 치른다 한들 네. 국민들에게 전혀 기대와 감흥을 주지 못하고요. 네. 특히 지금 개파 중심의 우리 구조지 않습니까? 당에 한 10개 정도의 개파 모임이 있어요. 아, 예. 예. 이것을 혁파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에는 개파 대리인들이 최고위원 되고 당대표 되고 당대표는 개파연합으로 정해진 분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네. 개파 전쟁이 아니라 네. 혁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파 구조를 존속하게 하는 네. 대의원 특권 이걸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응? 그리고 바꾸는 게 혁신인데 네. 바꾸지 않고 전당대회 하겠다는 것은 혁신하지 않고 전당대회 하겠다는 것인데 음흠. 이것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당 눈높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고 네. 간단해요.
이 고루한 민주당을 고루한다는 것은 뭐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고루한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바꾸자 이 네. 원칙에 이 원칙이 대의고 네. 이 대의에 충실하면은 그럼 되는 것이죠. 아, 네. 그 대의원 제도 그리고 대의원에게 과대 대표되는 이런 전당대회 규칙 바꾸자는 말씀. 그래서 당원의 권리, 당원의 대표성을 또 확대하자는 말씀인데 다른 쪽으로 그러면 국민의 참여. 예를 들어 지금 뭐 당원 50%, 국민 50%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칫 말씀드린 게 예. 요즘 참 국민의 힘이 요즘처럼 부를 데가 없었다. 예. 국민의 힘만큼만 하자고 하는 것이 네. 지난해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게 된 룰이 네. 당원 50, 국민 여론 50이에요. 예. 예. 국민의힘이 이미 1년 전에 했던 것을 네. 우리는 그 사이에 대선도 졌고 지선도 졌는데 예. 이제 저서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예. 정신 차린다는 거는 그냥 뼈를 깎는 그런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 네. 아, 그러면 저희들 참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앞서 살짝 말씀 주셨지만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규칙 관련해서 전당대회 룰이란 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 있고 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한쪽 편을 들어서 뭐 정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칫 그 말씀은 예. 아, 나는 저 무리하지 않겠다. 네. 네? 그리고 괜히 한쪽 편 들어준다는 오해받아서 욕먹지 않겠다 그렇게 들리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 비대위원장은 요일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 SNS에 올린 그 육모방망이 있잖아요. 예. 해출보다 더 센 육모방망이 정도를 들어서 네. 정말 우리 기존의 우리 민주당의 어떤 관습과 간행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 정치, 개파 정치 이것을 모두 육모방망이로 다 탑하겠다. 네. 그리고 내가 욕을 모두 내가 다 먹을 각오로 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같은 그런 정도의 자세 가지고는 네. 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표창원 선생 정도가. 아, 예. 갑자기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현재 민주당 내에서 팬덤 정치라는 용어에 대한 찬반 양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폭탄이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물론 이제 뭐 문자를 저도 많이 받는데요. 예. 저는 이제 과거 몇 년 동안에 태극기 부대로부터 문자 폭탄 엄청 받았어요. 근데 네. 어쨌거나 어떤 뭐 여든 야든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게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의사 표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민주당은 대선 지고 지선 졌기 때문에 당원들의 분노가 지금 아주 폭발 직전인데 네. 뭔가 이것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문명의 그 혜택을 우리가 이제 문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 네. 봤을 때는 이것 이상으로 그냥 편하게 자기의 의견이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이 역사의 죄인이 됐잖아요. 네. 돌팔매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연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문자 폭탄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좀 욕은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 거죠. 네. 네. 욕하지 않, 욕만 빼고, 네. 문자 폭탄 이거는 당원들의 의사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이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예. 역사의 죄인이 된 마당에. 오늘 그런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에게 좀 자제를 요청했고 그러자 일부 지지자가 홍영표 의원에게 사과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자제 요청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에게 사과한 것도 잘했다고 보는데요. 네. 아마 뭐 이재명 그 의원도 뭐 문자 폭탄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보다는 예. 하여튼 뭐 인신 공격이라든지 욕설하는 네. 폭력적인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문자 받지 않으면은 당원들의 그 당심을 네.
제대로 잘 알지 못할 거리요. 그래서 오히려 더 네. 여의도 정치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당심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네. 여의도 틀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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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복당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 네. 네. 어차피 그 상황은 그 검찰 개혁 법안 처리하기 위한 네. 그런 뭐 자구책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희생이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복당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